자, 키워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는 세월호 세대입니다. 현재 KBS 제작진 중에는 세월호 피해자들과 동년배인 분들도 많고 일선 PD들이 강력 항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큐 방영 촉구 릴레이 성명서 내고 있다고 하죠. 네. 지난주 목요일부터 지금 월요일까지 저희 거의 모든 기수가 다 참여를 했고, 저희가 지금 뭐 KBS가 1기부터 해서 뭐한 18, 19기 선배님들까지가 뭐는 좀 퇴직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한 20기, 21기 이렇게부터 해서 마지막 50기 막내들까지. 예, 그 50기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본인들이 예, 세월호 사고가 있어서 그때 이제 굉장히 그 동년배로서 큰 트라우마를 겪은 세대로서의 입장을 전달을 했죠. 그 말을 했죠. 그 성명으로서. 그래서 사실은 그 굉장히 저희 회사가 큰 회사고 막내들이 막 그렇게 막 사내 게시판에 글을 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오히려 막내라서 봐주는 면도 있지만 뭐 그런 그러니까 어쨌거나 뭐 이렇게 뭐 연배 차이가 한참 나는 선배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게시판에 하는 목소리를 내고 게 있나요? 네네네 어떤 하는 게 목소리를 내고 쉽지가 있나요? 않죠. 그래서 이 방송을 어쨌거나 4월 18일에 해야 목요일 된다. 당큐 인사이트 시간대에 제대로 내야 하고 이 사건이 총선 이후에 총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 사안을 바라보는 삐뚤어진 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는 데 모두가 공감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이 공감대를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50주년이 지난해였거든요, KBS가. 올해가 이제 내일 모레 3월 3일이면은 저희가 51주년 맞이합니다. 이 50기수라고 말씀하신 게 그러면 딱 50주년 거의 그 되는 해쯤이니까 지금 입사한 2년 차 정도? 이제 막 2년 되는 2년 되는 분들인데 그 성명을 제가 잠깐만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성명인데 제목이 지원자가 생각하는 KBS의 공영성은 무엇입니까? 제목이 뭐냐면 2년 전에 입사할 때 면접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질문을 당연히 받았을 테고 우리 그 입사 2년 차 정도 된 KBS의 시사교양 PD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회에 상처를 주고 싶어 선택한 KBS가 아닙니다. 여전히 많은 선배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냐고 묻습니다. 되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어떤 프로그램을 할수 있습니까? 자, 또 하나. 대개 그 정도면은 뭐 20대 후반 정도 되셨을 거 아니에요? 이제 2년 차 정도 됐으면. 딱 10년 전 돌아가면 아마 대한민국 어느 고등학교 교실에 계셨을 거 아닙니까? 그쵸. 2014년 4월 16일에 그날 저희는 교실에서 캠퍼스에서 또래들의 소식을 접했고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린 그 당연한 애도의 기회를 잃었습니다. 즉 이재원이 말하는 그 총선 운운하면서 결정에 저희는 애도의 기회와 함께 공영성에 대한 답 역시도 잃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답을 했습니다. 다큐인사이트 세월호 10주기 방송 바람과 함께 살아낼 게는 예정대로 4월 18일에 방송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제 입사 2년 차된 KBS 시사교양 PD들의 성명서군요. 의지고 지금의 이제 마음들을 그 표현하신 거예요. 다 똑같아요. 48기 이제 입사한 4년 차 정도 되셨겠네요. 이분들도 자 세월호 10주기, 20주기, 30주기 다큐멘터리 방영되어야 합니다. 첫 문장 저희는 세월호 세대입니다. 비슷한 또래, 비슷한 시기를 살아왔던 분들인데 뭐 이분들이 얘기하는 거다 같은 얘기고요. 공동체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책무인데 이를 지금 훼손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비난.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쭉다 올라왔어요. 모든 PD들이 한명 빠지지 않고 다 참여해서 지금 남아 계시니까 거의 뭐 연차 30년 되신 선배 기수부터 입사한 2년 차까지 PD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내부에서 생각을 갖고 싸우고 계시죠. 시민분들은 이제 KBS를 하면 박민의 KBS를 떠올리면 어쨌든 거기에 다 휘둘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런 내부의 목소리가 사실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언론사를 통해서 많이 알려져야 시민들도 굉장히 더 응원할 수 있고 희망을 보거든요. 이 50기에 우리 KBS 새내기 PD들은 이렇게 성명서를 내고 목소리를 내는데 다른 언론에서도 이런 거를 좀 많이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뭐 그런 뭐 저희 언론사 외에는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는 곳이 없어서 아쉬운데요. 이번 기회에 어쨌든 KBS 신임 2년 차 좀 많이 응원하고 싶다는 말씀드립니다. 전하겠습니다.